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34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문세 씨의 노래 중에서 옛사랑이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원곡이 A키인데요. A키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C키 부분이 잠깐 나오고 또 뒷부분에 다시 A키로 진행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황선생 기타 교실 실전 연습에는 원곡과 같은 A키로 원곡의 연주를 그대로 따라가는 연주가 있는데 아무래도 A키로 연주를 하게 되면 코드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음 내려서 G키로 연주를 할 거고요. 그리고 G키로 연주를 하다 보면 중간에 나와 있는 C키 부분을 B플랫으로 내려줘야 이제 원곡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B플랫으로 내리면 워낙 어렵기도 하고 사실 기타로 연주할 때 아마 그 부분이 이제 관악기 그러니까 브라스로 연주된 부분이라서 기타로 연주할 때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아예 과감하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곡 전체적으로 G키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곡과 같은 높이로 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포를 E프렛에 끼우고 G키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코드 보시면 G코드, 그 다음 D코드, 그 다음 D7, 그리고 E 마이너, 그리고 B7, 그리고 C코드, 그리고 A 마이너. 네, 코드는 쉽죠? 자, 그리고 이 곡의 연주는 전체적으로 아르페지오로 연주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아르페지오랑은 패턴이 조금 달라요. 아마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원곡과 거의 비슷한 연주가 될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곡과 똑같은 연주를 하시려면 사실은 A키로 해야 되는데 G키로 바꾸다 보니까 약간 달라진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연주하시면 원곡과 거의 같다 생각하시고 자, 첫 번째 패턴 보시면 5, 3, 2, 1, 5, 3, 2,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G코드다. 그러면 G코드 6번 줄 크눔이니까 6, 3, 2, 1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이 연주가 이 곡 전체적으로 뭐 가장 많이 쓰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패턴 보시면 5, 4, 3, 1, 2, 3. 아, 복잡한 거예요. 단, 따라, 딴, 딴. 이렇게 되는데 5, 4, 3, 1, 2, 3. 이렇게. 그래서 G코드다 그러면 6, 4, 3. 4번 줄은 엄지로 칩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첫 부분 보시면 D7으로 드르릉 하고 따라라라라란 하면서 노래에 들어가요. 이 부분이 D7이라고 돼 있는데 D7을 이렇게 잡고 만약에 4, 3, 1 이렇게 하면 원곡과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7 코드 있죠. C7 코드를 그대로 E프렛 올려서 네. 검지가 3프렛, 중지가 4프렛, 약지랑 새끼손가락이 5프렛. 그래서 이렇게 자 같이 해보세요. 시작.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따라라라란 하는 부분 약지로 6번 줄 3프렛 옮겨서 자, 이 부분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면서 G코드 근음
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G코드 옆에 원문자 1이라고 그려져 있는데 이게 첫 번째 패턴 단다라 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맨 앞마디부터 G코드 들어가는 부분까지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남들도 모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시작. 남들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코드는 여기 나와 있는 한 줄, 두 줄에 나와 있는 코드만 연습하시면 다른 부분 코드가 다 같아요. 먼저 남들도 G 코드 6번 줄 치죠. 6, 3, 2, 1 이렇게 치고 그 다음 D 슬래시 F 샵 엄지로 6번 줄 2프렛 잡으면서 6, 3, 2, 1 그 다음에 E 마이너 6, 3, 2, 1 B7은 5, 3, 2, 1 C코드 5번 줄 지나온 그 다음 G 슬래시 B죠. G에서 5번 줄 2프렛 뭐 약진 안 잡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도 5, 3, 2, 1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A마이너 근음 5번 줄 그리고 나서 D코드 옆에 보시면 제가 숫자를 써놨죠. 4, 3, 2, 1, 2, 3 자 D코드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텅 빈 하늘 밑부터 다시 같은 코드로 연주가 됩니다. G, D 슬래시 F 샵, 그 다음에 E 마이너, B7, C 코드 한 다음에 G 코드 한 박자, E 마이너 한 박자예요. 여기도 제가 숫자를 써놨는데 G로 6, 3, 2, E 마이너 6, 3, 2 코드 다 안 잡아도 되죠. G코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옛사랑 그 이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C, G, E마이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옛사랑 그 이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랫줄 A마이너 내려와서 A마이너 드르릉 아껴불 그 다음에 D 코드 드르릉 그리고 G 코드가 두 박자예요. 번에 뭐 이렇게 6, 3, 2, 1 요거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껴 불러 번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마디 잠바람 할 때 다시 G 코드부터 같은 패턴으로 연주를 합니다. 자, 이 연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G코드다 그러면 6, 3, 2, 1 하죠. 1번 줄 소리가 계속 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코드 베이스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최대한 이 소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되면 이런 식으로 돼요. 네. 이렇게 되면 듣기 싫어요. 1번 줄 소리를 길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아, 그렇다고 해서 1번 줄을 하고 세게 치라는 뜻은 아니에요. G코드부터 천천히 한번 보면 G코드 6, 3, 1 한 다음에 엄지로 먼저 걸고 소리 길게 빼세요. 그 다음 E마이너는 6번 줄 개방형이죠. 아직 D코드 떼지 않은 상태에서 E마이너 잡으면서 개방형 치면서 다음 B7 네, B7 같은 경우는 네, C코드 잡으려고 손을 미리 떼버리면 소리가 끊기죠. 최대한 길게 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곡 시작하는 부분부터 같이 해볼게요. B7부터 시작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들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그렇죠. 하늘 밑 불빛들 펴져가면 옛사랑 불러보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잔바람 불어와 여기서부터도 연주는 똑같습니다. 아랫줄 13번째 마디 보시면 아까 눈물이 흐르네 A마이너 부분 이렇게 쳤고 D코드 부분 4, 3, 1, 2, 3이에요. 이 부분은 그냥 생략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나온 내 모습 C, G, E마이너 이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아랫줄 내려와서 17번째 마디 A마이너 드르릉 드르릉 여기까지 방금 했던 연주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운 것은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만 연주 패턴이 약간 바뀌어요. 아까 연습했던 두 번째 아르페지오 패턴 E마이너니까 그럼 6번 줄부터 자, E마이너 먼저 해보세요. 시작. 그 다음 B7은 그룹 5번 줄이죠. 시작. C코드도 5번 줄 시작. B7도 5번 줄 시작. 그 다음 C코드. 그 다음 G코드는 6번 줄이죠. 시작. 그리고 아랫줄 내려오면 여기에도 숫자 D코드 옆에 숫자 써져 있죠. 4, 3, 2, 1, 2, 3, 2 요거를 두 번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음 마디 그대 생각이 나면 요 부분부터는 또 똑같은 연주예요. 이렇게 쭉 연주를 하고 아랫줄 내려오면 25마디의 D코드는 4, 3, 2, 1, 2, 3, 2를 한 번만 그리고 나서 드르릉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17번째 마디부터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모두 거짓인 걸 이젠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33마디 있는 부분 자꾸 올라가네 이렇게 돼 있고 7마디가 비어 있어요. 이 부분이 C키로 연주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연주하실 때는 어차피 뭐 옆에서 관악기 불어줄 사람도 없잖아요. 혼자서 연주하실 때는 자꾸 올라가네 그리고 나서 D7 치고 이젠 하면서 이젠 뭐 D7 치고 해도 되고 안 쳐도 돼요. 그냥 자꾸 올라가네 이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어쨌든 요 7마디는 혼자서 연주하실 때는 그냥 드러내고 세뇨 부분으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곡의 기타 솔로를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G키로 연습을 하고 있죠. 샵이나 플랫이 하나도 없는 C키에서는 미파솔 블럭이 개방현 라시도 블럭이 5프렛에 있죠. D키가 되면 2프렛 7프렛에 그리고 E키가 되면 4프렛 9프렛에 그리고 F키가 되면 5프렛 10프렛에 G키가 되면 7프렛 12프렛에 7프렛 미파솔 12프렛 라시도 블럭이 옵니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G와 나란한 단조, 나란한 조의 단조는 E마이너예요. E마이너 모양이 하이코드로 잡았을 때 이렇게 아래서 나온다. 이렇게 아래서 나오면 요거는 여기가
미파솔 블럭이에요. 아래 코드로 하이 코드가 나오면 미파솔 블럭, 그 다음에 E 마이너 코드를 위에서 잡는 모양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12프렛에서 나오는데 여기가 라시도 블럭 또는 이 하이 코드 모양을 그대로 내려서 여기도 하이 코드라고 생각하면 여기죠. 그래서 개방현이 라시도 블럭, 개방현과 12프렛이 라시도 블럭, 7프렛이 미파솔 블럭 이렇게 됩니다. 이 곡의 간주 기타 솔로는 7프렛에서 거의 다 이루어져요. 자, 여기서 먼저 미파솔이라고 읽으면서 내 손가락이 갈 길을 먼저 점검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 이렇게 되고 기타의 원음은 6번 줄 7프렛이 미파솔이 아니고 시도레 미파샵솔 이렇게 됩니다. 샵 빼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도레 미파솔 라시도 레미 파솔라 시도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악보에 파솔라 시도레 나와 있으면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겁니다. 자, 간주 부분 43마디 부분 두 번째 마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먼저 첫 번째 마디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손가락이 7, 8, 9, 10에 위치를 하는 거예요. 시작. 자, 이 부분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악보에는 표시를 안 해놨지만, 이게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맨 첫 음 같은 경우 글리산도로. 아, 이거 너무 뭐 뻥필이 나나요? 요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다음에 도시라시 할 때, 이 부분을 네 16분음표 도 치는 부분을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 같이 해보세요. 햄버링과 풀링오프. 그래서 요 첫 마디 부분을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 연주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디 부분이 맨 마지막 부분 멜로디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네, 7번 줄 1, 2, 3프렛을 이렇게 치는데 두 줄 정도라면 1번 줄 누를 때 2번 줄도 같이 누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3번 줄까지 쳐야 되니까 손가락이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되죠. 이때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소리가 뚝뚝 끊겨요. 그래서 네, 두 번째 2번 줄 7프렛 파 부분을 최대한 길게 끊어지지 않게 잘 유지를 해주시고 네, 이렇게 자, 두 번째 마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여기서도 라 부분 새끼손가락으로 잡는 2번 줄 10프렛 라 부분을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검지로 8프렛을 잡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더 편하겠죠. 그 다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디 C 코드 부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자,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마디 A 마이너 D 코드 부분 지금 약지가 4번 줄 9프렛 잡고 있죠. 새끼손가락으로 10프렛 잡으면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네 마디 연주를 한 다음에 도돌이표를 타고 다시 앞에 하나 둘 세 마디 연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랫줄 48마디로 내려옵니다. 자, 아랫줄 48마디 가기 전에는 4번 줄 9프렛 여기 잡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랫줄 48마디 연주를 새끼손가락으로 하고 2번 줄 8프렛 중지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어렵고 깠다 가면 틀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전마디에서 4번 줄 9프렛을 약지로 잡고 있었는데 약지를 10프렛으로 올려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D코드 부분 뭐 이렇게 검지랑 중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자, 그럼 저와 함께 간주 부분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문세 씨의 노래 옛사랑이라는 곡을 연습해 봤습니다. 원곡이 A키인 곡인데 A키고 중간에 C키인 곡인데 이걸 G키로 한음 내려서 연습하다 보니까 중간에 C키 부분은 드러냈어요. 하지만 뭐 혼자서 연주하시거나 아니면 두 분이서 연주하실 때는 C키 부분 없는 게 더 나아요. 중간 부분이 브라스로 연주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기타로 연주한다 그러면 또 맛이 잘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G키로 재밌게 연습해 보시고 A키에서 G키로 바꾸다 보니까 약간 코드가 바뀌면서 연주 패턴이 원곡에 비해 약간 달라진 부분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아마 이 곡 실제로 연습해 보시면 아르페지오 패턴이 생각보다 손에 잘 안 붙을 거예요. 늘 하던 연주가 아니기 때문에 단다라 딴 요거나 단다라 딴단 요거 이 두 개의 아르페지오 패턴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되면 굉장히 멋있게 연주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연습하셔서 멋지게 연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